발자입니다. 오랜만에 한투죠. 네, 사면이고요. 모터 제어기 감속기를 하나로 한 통합한 3인 1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 전장 관련 부품 업체고요. 네, 해당 부품 장비를 로봇, 무인 무기 등으로 첨단 산업 부분으로 점점 영역을 확장한다고 알려져 있고 기술 특례고요.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공모 청약입니다. 규모가 500억 조금 되죠. 웹사이트 가면은 네, 홍보 영상이 있으니까 뭐 어떤 부품을 만드는지 어떤 거를 생산하는지 모터와 제어기, 감속기를 한 통합 솔루션이 자동차 관련 부품에 뭐 들어가는 업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향후 뭐 로봇이나 무인 무기체계 네, 이런 데에도 뭐 UMA 이런 데에도 쓰임새가 있는 제품을 만든다. 네,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것 같고. 밴드 하단 기준으로 400억이고요. 네, 상단 기준으로 네, 500억이고 12일, 13일 네, 공모 청약입니다. 12일, 13일이 화요일, 수요일입니다. 네, 그럼 환불 기간이 이틀밖에 안 되고 200만 주총 신주 발행이고요. 네, 우리 사주 6.6% 있고 일량 목모 186만 8천 주를 배정을 하는데 온라인 회원 네, 8천 주 청약 한도로 네, 보여지고요. 최소 청약은 네, 20주입니다. 네, 한투 2천 원 수수료 있고 네, 한매 청구권은 네, 부여되지 않았고요. 네, 유통 가능 물량이 네, 18.38%밖에 안 됩니다. 네, 굉장히 낮죠. 희망 공급가는 PER로 네, 선정을 했고요. 영화테크, 유니테크로 네, 대동기업 세 기업을 비교 대상 기업으로 선정을 했고 멀티플이 20배 정도 나왔고요. 근데 이분들이 네, 25년 네, 상상력에 기반한 추정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네, 197억을 25년에 벌수 있다. 뭐 그렇게 계산을 일단 뽑았고요. 연한일률 15%. 보통 연할인율도 한20% 줬는데 네, 15% 얼마 안 줬죠. 그 주당평가액이 28,685원이 나왔고 네, 희망공과 대 할인율도 네, 12.93%. 네, 얼마 안 되네요. 30.28%. 네, 관련 설명이 나왔네요. 네,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고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낮은 할인율을 적용했다. 네, 뭐 그렇다 치는데 아까 전에 25년도를 현가가치로 뽑을 때 할인율이 15%밖에 안 되죠. 보통 20% 많게는 25%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평가액 대비 할인율도 30% 12.93%면은 이전 기업들 평균보다도 네, 할인율이 낮죠. 네, 추정 손익 계산서 뽑은 거 보면은 네, 매출액은 단위 100만이고요. 686억 2022년에 2023년 부터 추정이 들어가고요. 1000억, 1230억, 2000억. 네, 23년에 비해서 두 배나 많아진다는 얘기고. 순이익도 33억에서 91억. 네. 두 배가 많아진다. 이렇게만 되면은 뭐한 2030년 가면은 네. 뭐 두산 로보틱스나 네. 참돈 벌기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은. 자금은 시설 자금, 네, 건물 증축, 설비 투자, 뭐 이런 쪽에 사용된다고 하고요. 양산 제품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라인을 좀더 구축한다. 뭐 그렇게 나와 있고. 재무 제표를 보면은, 매출액이, 네, 뭐 꾸준히 늘고 있죠. 480억, 600억, 680억, 720억, 당기순이익도 29억, 네, 37억, 32억, 이때 좀 줄었네요. 네, 72억. 꾸준히 늘고 있는데, 현재, 네, 수익도 있는데, 네, 미래 수익까지 가져다가 쓰고 기술 특례 상장인데 네, A와 A 두 개를 받았네요. 보통 A와 BBB 정도가 많은데 가끔가다 AA도 있죠. A는 네,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네, 기업이란 뜻이고 주주는 본인 부형 모 네,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네,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기타 뭐5% 이상 최대 주주는 네, 이분들이 다고 기타 1% 이상 주주에 네, 한국투자증권이 보이죠? 네, 4.57%. 39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고, 상장일로부터 1개월 락업이 걸려있네요. 네, 가장 락업도 얼마 안 돼요. 이분들이 평균 취득가가 한 8천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네, 알려졌고요. 본인들이 투자하고, 상장시키고, 뭐 코인이랑 똑같은데요. 네, 코인도 본인들이,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본인들이 투자하고, 본인들이 상장시키고, 네, 뭐, 그 판이나 저 판이나, 이 판이나 저 판이나. 네, 비슷한 판때기인 걸로 보여지죠. 네. 직원은 네,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네, 150명이고 13만 2천 주 곱하기 2만 5천 하면 한 30억 정도 되죠. 30억 정도인데 150명이니까 1인당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뭐 이거는 다 소화할 듯 보여지고
APR이 한 5천주 정도 실권이 났었는데, 사실 그런 걸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자동차 전장 관련 부품이고, 뭐 향후 이 부품들이 로봇이나 무인무기, UAM 등에 사용된다. 뭐 일단 테마 자체는 굉장히 훌륭해 보이죠. 조금 공급과 산정하거나 정하는데 할인율도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은 욕심을 내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뭐 일단 뭐 한투에서 많은 조언을 했겠죠. 뭐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된다, 이 정도는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조언을 굉장히 했을 테고, 기술특례 상장으로 가니까 미래 이익도 어느 정도 땡겨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조언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나쁘진 않아 보여, 나쁘지 않아 보이고, 뭐 공모비가 한 500억 정도 되니까는 받을 게 조금 있으려나요? 환불일도 이틀밖에 안 되고. 다만 아쉬운 거는 공모가 자체를 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은 높여 잡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이죠.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